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동물들도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이에 대해 반응하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아 마음의 병을 얻은 강아지가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지내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안타깝죠. 동물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이름 붙인 이 오만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간에 돈이 오가는 관계이든 촌수로 얽혀있든 지역으로 묶여있든 출신 학교로 통하든 이런 것은 부차적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어떻게 얽혀있든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는 내 인생에서 독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곁에 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필요치 않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그냥 불쾌한 정도의 무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제나 막말과 좀 더 심하면 욕설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어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가릴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력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는 게 대수가 아닌 것이고 나이 들면 좀 나아지려나 하는 바람도 가져보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글을 보면 예순 아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자의 욕설과 막말 그리고 냉소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이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식이어서 선배여서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이여서 고용주여서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관계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깨지고 당하고 속으로만 골마 터진 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사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시냔 말이죠. 그렇게 참고 지내면 나중에 언제라도 좋은 날이 올 것 같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라도 그 사람 머리에 쾅 내리꽂혀서 일순간에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라도 할 것으로 기대하시냔 말이죠.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참고 지내봐야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해가 되지 않도록 나 하나 참으면 될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독한 말과 주먹뿐입니다.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아닌지 지금도 헷갈리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하나 그 징후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 쭉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징후 첫 번째, 내가 말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아니 사람이 열심히 말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건성건성 대꾸를 귀찮은 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후 두 번째,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 나를 흉본다. 둘이 있을 때 해도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를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또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 모인 자리에서도 다 들으라고 내 흉을 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사람을 대놓고 바보로 만드는 짓이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징후 세 번째, 내 의견을 말하면 핀잔주기 일수다. 요즘도 이런 무식한 남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세대 남편들은 아내가 뭐 좀 얘기할라 치면 재수없게 기집이 큰 소리 낸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 참견한다고 핀잔 주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징후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건성으로 사과한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대충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어? 이제 됐지 이제 그만해 내가 사과한 거야 이런 건 누가 들어도 사과하는 게 아니죠 얼버무리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징후 다섯 번째 대화가 필요할 때 늘 도망간다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주고 그에 대한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러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늘 도중에 듣기 싫다며 자리를 뜹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도피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자리를 떠는 것만이 도피는 아닙니다. 상대가 얘기할 때 반응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그것도 도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징후 여섯 번째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도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서 눈 감아줬더니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닙니다. 바람 피는 게 그렇고 도박에 미쳐 돌아다니는 게 그렇고 술자리마다 앉고 늦게까지 앉아있는 게 그렇고 친구가 최고라며 가장률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반복합니다. 징후 일곱 번째, 내 약점을 잡고 빈정거리고 놀려댄다. 사람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기분 나쁠 때마다 빈정거리며 이 상체기를 건드립니다. 그곳이 나의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건드리는 것인데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준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아파하는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징후 일곱 번째, 내가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서로 격려해주고 고맙다 인정해주면 힘이 날 텐데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애쓴다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벌어오는 것이 작다고 타박하거나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기도 합니다.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다 여기는 것만큼 무례한 행동도 없습니다. 또 그런 무례한 행동을 무심한 사람이라거나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감싸줘서는 안 될 일이죠. 징후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만 한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사든지 간에 나는 생각 안 해주고 자기 중심 쪽으로만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건데 외식을 할 때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조차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큰한 국물과 함께 나오는 한식이 좋다고 양식 좋아하는 배우자는 한 번도 배려해 주지 않고 늘상 한식집만 갑니다. 배우자 생일 축하한다면서 그날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경우도 아주 밉상이죠. 잘 들으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시당초 배려심이 없고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이 나이 든다고 해서 스스로 깨닫고 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이 무례한 들은 더 독해져서 잘근잘근 씹어줄 생각만 하고 우리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니 참고 살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봐야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될리 만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로 간에 돈이 오가는 관계이든 촌수로 얽혀있든 지역으로 묶여있든 출신학교로 통하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한 존재로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